그럴만해요? 괜찮다고 생각하면 박수 좀 주세요. 어차피 놀러 오셨잖아. 놀러 왔는데 박수도 치고 웃으면서 보세요. 웃으면서 그래야 제가 또 웃음이 나오지. 그냥 뭐 빚받으러 온 것도 아닌데 그냥 째려보고 그러지 마세요. 째려보면 겁나요. 여러분들 아셨죠? 많이 웃으시고 저기 뭐야 마지막이잖아요. 고추축제. 고추 많이 사셨나요? 관광 오신 분 관광 오신 분들은 고추 많이 사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시골 충청남도 청양 청양이 살고 또 더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겁니다. 농민들이 살아야 돼요. 그죠?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 또 여러분들에서 입하고 많이 하면 안 돼. 우리 단장님처럼 입담이 좋으면 괜찮은데 적당히 하고 음악을 주십시오. 음악이 준비됐으면 갑시다. 너무 좋은 것 같아. 서울대 나오신 분들만 오신 것 같아. 배움이 있어. 세상에 박수도 주시고. 저희는요 우리 단장님 같은 분은 박수 안 쳐도 돼. 근데 나들이나 햇별이는 박수를 많이 줘야 돼. 왠지 아세요? 나무가 자라려면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걸음도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걸음이고 나 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박수가 내가 박수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빨리 자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은 다음 노래가 뭐가 준비가 됐죠? 노래 예? 우연히 그리고 제가 제 장구 한번 올려주실래요? 우리 이쁜 나들이 품바님한테 부탁 좀 해야 되겠다. 네, 장구 한번 올려주시고 디스코로 해서 장구 치면서 노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날씨도 이 정도면 이제 견딜만 하죠. 이제 좀 있으면 며칠만 지나면 추석이 옵니다, 여러분. 추석. 예. 그 전에 명절 때면은 기차표 끊어서 그 검정 고무신 사다가 머리맡에 두고 부모님 뵈러 가는 그런 설렘이 있었어요. 그죠?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먹고 살만하고 나라 경제가 그래도 살만하니까 먹는 거 걱정은 안 하네. 그죠? 명절 때면 어디 해외여행이다 막 놀러 다니기 바빠. 왜냐면 이제 그만큼 뭐라 그래야 돼? 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고 그 가정에 그 뭐라 그래야 돼? 갑자기 이럴 때는 가정 경제가 좋아져서 그런다고 봐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먹고 살만하다 이거야.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비해서는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많이 이제 놀러 다니고 여행도 즐기면서 여가 생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내 말이 맞죠? 맞다고 생각하면 박수. 그래서 야, 나 우리 단장님 너무 존경스러워 진짜. 그래서 이제 한번 우연히 노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템포로 해서 이렇게 한번 갑시다. 아, 키가 쬐까는데 이건 왜 이렇게 높으냐. 됐다 이제 음악이 준비됐으면 됐어. 고! 자, 여자 키로 볶아서 한번 신명란 장구와 함께 노래와 함께 한번 갈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괜찮다고 생각한 박수. 대표님 분반님. 네. 장구 치시려고. 네. 그러면 멋있게 한번 치고. 네. 조금 이따 누가 나오는지 소개는 좀 하고. 네네. 네. 그냥
그래요, 단장님. 지금 혼자 계속 그러고 있어. 알았어요. 누가 나오는지 모르잖아. 네네. 누가 나오시는데요? 저 2018년도 아 음성 품바 왕을 차지한 우리 순심이 품바님이 나오시는구나. 그렇지 그렇지. 세상에 내 놀모델이야. 나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순심 품바처럼 잘해야지. 괜찮았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따가 하고 나서 소개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 순심이 품바님이 나오신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앉아주세요. 네. 저보다도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정말로 정신을 쏙 빼놓는 그런 훌륭한 멋진 품바님이십니다. 그러면은 빨리 소개를 또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노래하면서 장구치고 모시겠습니다.